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는 여러 한인 후보들이 연방 하원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정계 선출직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을 초월해 한인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력 신장 단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 후원단체 카파가 출범했습니다. 카파는 공화, 민주로 나눠진 개인의 정치 철학을 내려놓고 한인 사회의 정치력과 권익 신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파의 사명은 한인 사회를 위해 검증된 정치인과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지, 후원하는 것입니다. 후보를 검증할 때 물론 자격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당선 가능 여부가 높으신 분들, 당선이 된 다음에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조가 가능한 분들을 저희는 지지하는. 카파가 말하는 협조는 당선인이 한인사회와의 약속을 잘 이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타인종이지만 친한파 정치인도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파는 전국적인 한인정치연합 네트워크로 출범했습니다. 연방과 주, 카운티, 시정부 등 각 지역에서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지만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가 뿐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대기를 보는 그런 한인 사회의 그런 정말 그 조직적인 정치 구조를 우리가 집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파의 전국 네트워크는 화상 미팅과 한인 밀집 지역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고 멤버십 기능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멤버십 드라이브를 통해서 레이스 펀드를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서포트하는, 인도어스하는 캔디데이트를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입니다. 카파는 화상으로 오는 29일 정치 한류, 한인들의 역할로 정치학자들의 토론을 시작으로 30일 앤디 김, 영 김, 미셸 박스틸 등 5명의 연방하원 출마 후보들이 참여해 한인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맹렬한 산불 기세로 인해 일부 지역의 진화율은 다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밥케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4만 1천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진화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6%대를 유지해왔지만 어젯밤 다시 3%로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의 수준에 다다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산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주 당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기후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come from a perspective humbly where we submit the science in and observed evidence is self-evident that climate change is real and that is exacerbating thi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 기후 변화 문제에 차가웠습니다. Okay.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I wish science agreed with you. Hey, well, I don't think science knows actually. 또한 유럽에도 많은 산림 국가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며 기후 변화보다는 민주당 출신 뉴섬 주지사의 관리 부실을 탓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주당국이 산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주의 역대 최악의 산불 상황을 놓고 대통령과 주당국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외출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주치의를 만날 수 있는 비대면 화상 진료 서비스가 팬데믹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피하는 언택트 마케팅.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업 역시 언택트 마케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급자에 해당되는 의료진,
소비자 해당되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모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받고 치료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출범해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에 돌입한 사이버 MD케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예약을 접수받고 화상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직접적인 시술이 필요 없는 가벼운 증세의 환자 또는 약만 처방받고 싶은 만성질환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칼 등 보험 종류에 상관이 없고 설사 보험이 없는 경우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모든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정보는 암호화여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타주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경우라도 본인이 지정한 주치의와 화상 진료가 가능하고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손 안에서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새로운 진료 서비스 방식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 등 최소 6개 학군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려 대면 수업이 모두 취소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뉴저지 지역 로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워싱턴 타운십 퍼블릭 스쿨에서 최근 3명의 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이들 학기 외 모든 대면 수업이 취소됐습니다. 서섹스 카운티에 있는 프랭크포트 타운십에서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교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한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이 지역 모든 학교가 14일부터 전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버긴 카운티의 두 학군에서도 3명의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긴 카운티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우드클리프 레이크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여 2주 동안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로다이 보로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원격 강의를 하던 교사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교사와 접촉한 동료 교사 12명 이상이 격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하울 학군의 글로벌 초등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학년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리틀 실버에 있는 마켓 플레이스 스쿨에서는 지난주 6학년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6학년 전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 브런스윅에 있는 머컴 스쿨 미들섹스 직업기술학교는 신입생 중 환자가 나와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교육국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학군은 총 434곳입니다. 나머지 242개 학군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군은 68곳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LA 한인회가 4차 구호 기금을 준비해 한인들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남가주 교우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어제 만 달러의 기금을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LA 한인회는 교우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이 기금을 토대로 4차 구호 기금을 준비해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자금 지원 의사를 밝힌 다른 두 개 기업들을 포함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인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40만 달러에 달하는 구호기금을 조성해 한인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산하 장학재단인 사랑장학회가 2020년도 제14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미국 내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남가주는 물론 타주 학생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세대 양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사랑장학회는 그동안 1,134명의 장학생들에게 223만 4,100달러를 지급했으며 올해도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학회 측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지원과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공정한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